자, 기터브 다 로그인하세요. 기터브. 자, 여기 가장 우측에 있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세팅스에 들어가세요. 세팅스. 그럼 여기에 리포지터리스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잠깐만. 네. 왜 언제부터 녹화 안돼 있었지? 다시. 네. 여기 들어가서 세팅스에 리포지터리스. 요거 그냥 바꾸세요. 마스터로 바꾸세요. 마스터. 세팅스에 리포지터리스에 마스터로 바꾸고 업데이트로 세요. MASTER.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딱 누르세요. 자, 됐죠? 다시 한번 여기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요거 딱 클릭하면 여기 세팅스라고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리포지터리스가 있어요. 들어갔나요, 여기? 네. 그럼 여기 메인으로 돼 있죠? 요거를 마스터. MASTER 한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세팅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포지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더하기. 여기서 New Repository.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당 리포지터리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하나당 리포지터리 하나다. New. 해서 하시고, 여기서, 네. 자.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코틀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모두다. 여기서 저만 여러분은 이렇게 정하세요. 저는 티처라고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코틀린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코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적으세요. 어떤 건지. 코틀린으로 텍스트 게시판. 이렇게 할까요? 텍스트 게시판 구현 by 코틀린.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있죠?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Git 들어가서, 네, 구글에서 Git 들어가서 Git을 닫으세요. Git 들어가서 Git이 아마 설치되어 있는데 최신 버전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들어가서 Git을 설치하면 되는데, 클릭해서 이것도 느릴라나? 에헤이. 네, 요거 아무튼 요거 해서 넥스트 넥스트 설치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다 설치돼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설치됐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 거에 다 설치돼 있어요. 네, 집에 가서는 집에서 하실 때는 당연히 이거 설치해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자, IntelliJ를 이제 다시 키신 다음에 여기에 Close 프로젝트에서 기존 거 끄세요. 기존 거. 파일의 Close 프로젝트. 자, 이제 우리가
코틀린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면서 이제 코틀린은 천천히 익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론 설명을 쫙 하고서 만들어 봤는데 그거보다 그냥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설명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New Project 해서 그래들 자바 체크하시고 코틀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네, 자바 프로그램인데 네. 주 언어는 우리가 코틀린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바는 한 줄도 안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1.8 하시고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잘 적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틀린 텍스트 아 잠깐만요 통일합시다. 코틀린 텍스트 보드였죠. 저는 티처까지 붙일게요. 여러분은 티처를 안 붙여도 되겠죠. 자 다음에 피니시 하면은 여기서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이건 돼 있어야겠죠. 헬프에 Edit Custom VM Option 이게 VM이 JVM 말하는 건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고 네, 안 들어 있으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다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네. 자 다음에 저번에 뭐 세팅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고 자 다음에 여기 코틀린 들어가서 여기 얘가 안 보이면 요거 누르면 돼요. 여기서 src에 메인에 코틀린 들어가서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new 이렇게 우클릭 new 그 다음에 코틀린 클래스 파일 요거 한 다음에 이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쓰세요. 메인 M 대문자 써서 아 죄송합니다. M 소문자 소문자는 어떻게 바꾸냐 이거는 단축키로 하는 게 좋은데 클릭한 다음에 Alt Shift R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 클릭한 상태에서 Alt Shift R 누른 다음에 M을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메인 이렇게 그 다음에 C언어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코틀린도 마찬가지로 메인이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메인 네. 자 코틀린에 여기부터는 외우세요. 여기 이 func main 이게 fun이 뭐냐면 함수를 호출한다 함수를 정의한다 라는 뜻이고 메인 함수 요거 외우세요. 요거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하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F10 그러면 여기 한번 열심히 돌아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뜰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깃에다가 올릴 거예요. 깃에다가. 네. 자. 자, 여기 밑에 터미널 보이시죠? 터미널. 터미널을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find in files 여기 open in이라고 있어요. open in explorer가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탐색기로 연다. 그러면은 요 폴더가에 대한 탐색기가 열리는데 여기서 요거 클릭한 다음에 cmd enter 이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열리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shift 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 우클릭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파워쉘 창 열기 막 이걸로 여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클릭한 다음에 git dash here 이걸 열어도 이 터미널 창 이거 터미널 창을 열리는 방법인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영상 보고 확인하시고 이걸로 할게요. 자,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쓰세요. git init git 띄우고 init 엔터. 자, 요게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요거. 자, 요거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디였어?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git init을 하기 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git init을 하면은 이게 생겼어요. 자, 이게 저장소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저장소예요. git init은 저장소를 생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git init을 다시 하면은 네, 다시 re-initialized 보이시나요? 이미는 또 만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맨 처음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git config user name git config user name git 띄우고 config config 띄우고 user.name 이게 뭐냐면은 git 저장소가 있는데 당신이 누구냐, 지금 작업하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한번 저장을 해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이브를 누가 했는지, 왜냐면 이게 Git은 협업을 기반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협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작업자가 누군지 알려줘야 돼요. 근데 Git 띄우고 config 띄우고 user.name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는 아직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방향키 위 누르면은 계속 똑같은 거 입력할 수 있거든요. 위 엔터, 위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CLS가 화면 깔끔하게 다시 주는 거예요. CLS. CLS. 쳐보세요. CLS.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JHS512. 자, 이거는 뭘 적어야 되냐? 여러분의 GitHub ID를 적어야 돼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GitHub 이메일 아니에요. GitHub ID. 그러면 내 GitHub ID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GitHub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만든 그 코틀린 텍스트보드 이거 보이시죠?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보면 앞에 나와있는 요거 요게 여러분의 아이디 요거를 적으세요. 엔터를 딱 치세요. 아 나 틀렸다 잘못 적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12인데 512 4로 적었다 그럼 방향키 위 눌러서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럼 현재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뒤에 있는 거를 지우면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이렇게만 하면 확인하는 거고 이게 세팅하는 거예요. 현재 세팅되어 있는 정보가 뭔지 확인할 땐 요거 세팅할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세요. 이메일 이거는 GitHub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올려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git config user.email 장카 512 이렇게 해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잘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git user. git config user. name 해보면 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 그 다음에 방향키 또 위 눌러서 이메일 해보니까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 개념을 잘 파악하세요. 자, 지금 여기 어떤 폴더가 있거든요. 이 폴더 안에 제가 git init을 해서 여기에 .git이라는 숨겨진 폴더가 생겼어요. git 여기가 이제 저장소예요. 저장소. 여기가 로컬 리포지토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뭔가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죠?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다. 요거는 네. 아무튼 요거를 요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요거랑 요거 했을 때 자기 GitHub 아이디랑 이메일이 나왔으면은 일단 성공입니다. 네, 여기까지.